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썰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공무원 썰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좋아하는 거고, 자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뉴스 보니까 공무원 인기가 반토막 났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쉬워질 듯. 공무원 인기가 좀 줄어든 거 맞는데, 좀 반토막 났던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공무원 경쟁률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전년 대비. 그렇지만 반토막은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수험생이 전공인 수험생 한 100만이라 칩시다. 100만 중에 50만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거의 100만 되거든요? 전진영 다 모으면. 100만 좀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일행만 준비한 사람도 한 4,5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9급, 9까지 다 합쳐도. 예. 네. 7급하고 다 합치면, 7급, 9급 다 합치면 100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먹고 사는 거죠. 반토막이면 학원 문제 생겨요. 반토막 얘기 나왔으면. 학원 비상 걸립니다. 그리고 엄청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것도 아니야. 조금 줄어든 거야, 조금.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무원 시험이 쉬워진다고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 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기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기사가 얼마나 요즘에 좀 난잡한 것들이 많아요, 사지코님. 이걸 가려드려야 될거 아니야. 이러니까 국민성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팩트체크 해야 되잖아요, 팩트체크. 요즘 기사는요, 객관성이라는 거 상실했어요. 그냥 뭔가 짜깁기 합니다. 뭔가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들을 굉장히 부풀려가 짜깁기를 해. 그런 것들을 동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9까지 9급 보면 알수 있겠지. 아, 참, 진짜.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9까지 9급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9까지 9급. 9까지 9급, 올해 9까지 9급이 평균 경쟁률이 29.2대1이에요. 29.2대1. 근데 작년이 35대1입니다. 이게 반토막 아니죠? 반토막 아닙니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키역키역키역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네요. 정말 공무원 시험 반토막 났습니까? 인원 반토막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인원이 난다. 응시자 반토막 났어요, 경쟁률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라잖아요. 저분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든요. 물론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접은 사람 있지만 대세 영향을 안 줘요. 공무원 시험이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쉬었던 적 없어요, 상고로. 그러니까 뭐 평이하게 나온 적은 있어도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이 높아야 돼. 공부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쉬운 게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합격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아니면 못 믿겠으면 사지코니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 3명한테 물어봐요.
저는 기사 같은 거 읽지 마시고요. 저는 기사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100개를 읽어도 도움이 안 돼요. 인터넷 기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야, 이게. 이건 본인이 얼마나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거예요. 예? 네? 쉬웠던 적이 없어,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근래 쉬웠던 적이 없어요. 어떤 직렬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몇 년씩 준비한 사람도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는요, 어려운지는, 그 있잖아요. 홈페이지 가가지고, 고시처 가가지고 뽑아보세요, 프린트로. 아니면, 폰으로 해가지고,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한번 봐요.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그럼 대반의 답, 나올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가면 갈수록. 왜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 수험생들이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네, 수준이 높아서 이 사람들을 갈라내려면 문제를 어렵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고 말하니 그렇고 더럽게 내야 돼. 더럽게 내는 건 어렵게 내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좀 더럽게 내야 돼요. 지역적으로. 그래야 좀 구별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내면 다 맞춘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공무원 인기가 반토막 났다. 예, 요거. 허수들은 접었어요. 접었지만, 예, 고인물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부인이 그럴 일이 없죠. 부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도 보세요.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들 학력 보면 놀랄 거예요. 자, 아까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경찰, 저도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했지만, 제가 합격자들 몰라요? 합격 수준 몰라? 그 사람도 다 아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영대, 계대, 영대, 경대, 경북대학교. 많아요. 문과생들.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안한 사람이라 공부를 좀한 사람들이야. 법대 나온 사람도 있고. 스카이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9급 말고 7급 쪽에. 7급 쪽에 생각보다 많아요. 수준이 높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고졸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요즘에 취업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러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사지코님. 간단하죠? 사기업에 사람 안 뽑으니까. 사람은 안 뽑는데 머리는 있으니까. 공부하면 붙을 것 같으니까 이쪽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이게. 그래서, 그러는 쪽에 이제 합격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안 접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부한 지꽤 오래됐고, 내가 성적을 봤을 때 합격권에 닿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사람들 접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안 그래요? 몇 문제만 더 맞추면 합격인데. 어느 정도 내가 공부 수준 만들어놨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접어도 공부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 어차피 공부해도 안될 사람들만 접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수는 대세에 영향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내년에는 예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올해까지만 대량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채용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사지쿤 이거 아십니까? 이게 공무원이 응시자도 중요하지만 몇 명을 뽑냐가 정말 중요해. 몇 명을, 그러니까 경쟁률보다도 사실 몇명 TO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올해가 사실상 내가 봤을 땐 많이 나오는 게 마지막이야, 이게.
행정직군은 거의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요. 다 그렇게 예상을 해. 뉴스에는 안 나옵니까? 뉴스에서 잘 보면 어떤 뉴스 나오냐 하면 내년부터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겠다. 인적 채용하는 것도 줄이겠다 나와요. 만약에 정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실행하는 거예요. 올해 얘기했으면 내년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채용 결과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채용 지침 같은 거 보시면 나와요. 이런 것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걸잘 봐야 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 내년에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까지는 좀 많이 뽑아요,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쪼그라드는 거야. 내년부터 채용률은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접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올해 한 사람들 중에. 근데 다 적겠냐는 거지. 왜냐하면 적고 나면 답이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사기업 채용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왔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오래 했는데 채용인을 준다고 또 나와버리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공부한 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할 사람도 남아 있는 거야. 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올 사람도 있습니다. 네. 공시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측이니까 응시자들은 뭐 줄어들 수 있겠는데 경쟁률은 올라갈 거예요. 예, 네, 경쟁률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주 많이. 예. 네. 그래서 적은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문제를 네, 조각하게 될 거예요. 원래 채용인원 적으면 문제가 굉장히 싹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려내야 되거든요. 채용인이 많으면 원래 공무원 시험 그래요. 채용인이 엄청 많으면 평이하게 되고 적으면 정말 싹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진영이 다 마찬가지. 경찰도 그렇고 일행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국가 지방직. 채용인이 많이 뽑으면 좀 수험생들 공부하기에 기본만 맞출 수 있도록 뭐 기출문제 위주로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적게 뽑으면 기출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게 돼버려요. 아, 진짜로. 원래 수험 공부할 때는 원래 우리끼리 그런 말이에요. 기출문제만 단권화시켜서 기출의 범위만 공부 잘해도 합격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게 원래 그 정석인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수험생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부해요. 기출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이거 안한 사람 없어요. 어떤 직렬이든 간에. 그런데 기출로 나오는 거다 맞추잖아요. 전부 다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출로 출제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뭐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개수형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려낼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본에 충실해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예, 그렇던 시험이 몇번 있었거든요. 경찰에도 있었고 다른 직렬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기 안 사그라듭니다. 반토막 안 되고요. 반토막 말도 안 되고 할 사람도 계속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원래도 어려웠지만 내년에 채용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준비한 사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사지코님.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